다시 시작된 하루. 작업자들이 숨가쁜 하루를 보낼 채비를 단단히 한다.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기 전 오늘 작업에 필요한 것을 준비한다. 롤러에 천연 접착제를 바르는 작업자. 그리고 롤러를 굴려가면서 그 위에 뭔가를 묻힌다. 이게 뭔가요? 돌가루. 아, 돌가루. 이걸로 뭐 하는 건데요? 네, 발바닥이에요. 발바 깎아는. 발을 깎는 거예요, 돌가루로. 광물 중에서도 가장 단단하다고 알려져 있는 금광석 가루인데 이것과 칼을 마찰시켜서 거친 표면을 매끈하게 갈아내는 것이다. 돌가루를 두른 롤러는 곧바로 건조실로 옮겨진다. 얘는 이제 불쾌해가지고 말리는데. 아, 얼마나 말려야 되나요? 뭐 한 2시간 불쾌하면 돼요. 아, 2시간 정도? 네. 하루 동안 수천 개의 칼을 연마하려면 롤러도 충분히 확보해 놔야 한다. 하루가 멀다고 빠르게 변하는 시대라지만 칼 공장은 30년 전과 지금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다. 오래된 기계를 다루느라 작업자들은 더 힘을 들인다. 프레스와 열처리 공정을 거친 칼은 아직 표면이 거칠다. 연마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매끄럽고 빛나는 칼로 탈바꿈할 수 있다. 그런데 작업을 시작한 지 몇 분이나 지났을까? 연막이 주위로 까만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른다. 사방으로 퍼지는 먼지와 뜨거운 마찰열은 숨쉬기조차 힘들게 한다. 연기가 많이 나네. 무슨 연기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네, 관작업을 하기 때문에 갖다 연기가 많이 나요. 서로가 칼하고 갖다 빠우하고 마찰이 되기 때문에 연기가 날 수밖에 없어요. 기계는 지칠 줄 모르고 쉴 새 없이 돌아간다. 그 앞에서 작업자는 약 1분 간격으로 칼을 넣고 빼기를 반복한다. 계속되는 반복 노동에 피로감이 더 몰려온다. 인내하고 정성을 들인 만큼 칼은 점차 빛을 내기 시작한다. 칼 한 자루에 들어간 땀과 노력은 우리의 상상 그 이상이다. 이게 이제 공정공정하게 이제 돌아다니면서 갖다 기스가 나는 거 있기 때문에 최종 마무리해서 광을 깨끗하게 쳐주고 이제 포장마루 넘어가는 공정이다. 이 공장에서 하루 생산하는 칼의 개수는 평균 5천 개. 작업량을 맞추려면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 기계가 멈추기 전까지는 잠시도 여유를 부릴 틈이 없다. 매일 부딪히는 일상이지만 연기는 여전히 뜨겁고 매캐하다. 다만 불평을 하지 않을 뿐이다. 그런데 작업자를 괴롭게 하는 것이 이건 말고 또 있다. 작업하시는데 안 힘드세요? 힘들고요. 또 뭐가 좀 힘들어요? 시끄러운 기계 소음은 일상적인 대화조차 가로막는다. 또 뭐가 좀 힘들어요? 어? 어떤 점이 힘들어요? 이거 찍는 거예요. 이거 찍었잖아요, 이거. 이게 찍는 게 제일 힘들어요. 아, 팔힘이 많이 들어요? 네. 팔힘이요? 칼을 만드는 작업에는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연마를 할 때도 마찬가지. 집게로 꽉 잡아주지 않으면 롤러로 마찰을 시키는 과정에서 칼이 순식간에 튀어나갈 수도 있다. 수천 번의 작업 중
단 한 번만 실수해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손목이 막 자그라서 힘이 없어요. 손목이. 네, 다 이 벗고 지금도 이 부어가지고 너무 오래니까 뭐 이게. 40년 한 길을 걸어온 숙련공의 손이 거칠고 투박하다. 힘든 일도 많았지만 오랫동안 한 길을 걸어왔다는 사실을 큰 행운이라 여기며 살았다. 그런데 기계가 갑자기 멈춰섰다. 순식간에 벌어진 돌발 상황에 작업자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왜 기계가 멈춘 거예요? 아, 고장이 나가요. 예? 기계가 있죠? 예. 납도가 빠지가요. 아, 다행히 고장의 원인은 빨리 발견됐다. 계속 시간을 지체할 수는 없다.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방법을 찾아본다. 네가 뭘 알아? 빠질지 잠깐 잡고 어쩔 수 있잖아. 그걸 봐야지. 기계 소음이 사라진 자리에 팽팽한 긴장감이 가득하다. 몇십 분 실랑이 끝에 빠졌던 부속품이 제자리를 찾았다. 다시 돌아가는 연막이. 이럴 땐 뿌연 먼지마저 반갑다. 뿌리 같은 게 튀어나올 수도 있고 벨트 같은 게 튀어서 갖다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합니다. 위험 요소가 많기에 안전사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들. 별일 없이 지나가는 보통 날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다. 값싼 중국 제품이나 수입 제품이 물밀듯 들어오면서 국산 칼 업체들이 많은 타격을 받았다. 대부분 문을 닫거나 인건비가 싼 외국으로 공장을 이전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차별화가 필요했다. 그래서 주목한 것이 칼의 디자인이다. 바로 이곳에서 칼이 화려하게 변신을 한다. 칼에 색을 입히기 위해서는 먼저 한쪽 면 바탕을 흰색으로 칠해야 한다. 이때 사용되는 잉크는 모두 인체에 무해한 특수 잉크다. 흰색 잉크가 완전히 마르면 이제 그 위에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린다. 특수 제작된 프린터에 칼을 넣고 도안을 입력하면 칼에 그림이 새겨진다. 생각의 틀을 깨고 칼이 화려하게 재탄생했다. 한쪽에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바로 레이저를 이용해서 무늬를 새기는 것이다. 주방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화려하게 변하고 있어요. 여성의 공간도 가지고 화려하면은 좀 무섭고 조심해야 되고 막 그런 게 일부분이라서 될 수 있으면은 요리할 때도 그냥 기분 좋게. 시대의 요구에 맞게 다양하게 변화한 칼. 이런 화려한 발전 뒤에는 뚝심 있게 한 자리를 지켜온 사람들의 노고가 깃들여 있다. 흔하디 흔한 칼 한 자루지만 누군가에게 기분 좋은 한 끼를 선물할 수 있는 귀한 것임을 그들의 땀과 정성을 통해 깨닫는다.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치면서 칼은 점점 제 모습을 갖춰나간다. 하지만 아직 완벽한 상품은 아니다. 칼을 만드는 공정 중에서 어쩌면 가장 어렵고 힘든 작업이 남아있다. 출고되기 전 칼은 최종적으로 사람 손을 거쳐야 한다.
수작업으로 칼에 날을 세우는 것이다. 우리 칼로서는 날이 생명이기 때문에 최대한 갖다 최고 기술자들이 마지막 공격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최종적으로 칼에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 이 공정은 베테랑 작업자들이 맡아서 한다. 그만큼 어렵고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각도를 한 45도 각도에서 해야지 넘어갔다 세우거나 눕히거나 하면 갔다 칼이 갔다 나를 망가뜨려보니까 더 역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시 45도 각도. 칼을 이리저리 돌려가며 양쪽 날을 세운다. 조금이라도 삐끗했다가는 날이 망가져서 힘들게 만든 칼을 버려야 될 수도 있다. 잘 갈린 칼은 날을 만졌을 때 손끝에 딱 달라붙는 느낌이 난다. 신문지를 자를 때도 거침없이 나간다. 같은 자세로 오랜 시간 작업에 몰두하는 이들. 어느새 온몸이 점점 굳어져간다. 하루에 몇 개나 칼 나르세요? 2,500개 정도. 혼자 아프면 어깨 아프고. 빠르게 돌아가는 연마 기계에 칼을 갖다 대면 순간 손끝에 전해지는 진동도 상당하다. 그 진동을 견디며 힘 조절을 해야만 제대로 칼날을 세울 수 있다. 칼날이 가장 날카롭게 세워지는 공정이기 때문에 작업자는 늘 긴장을 놓을 수 없다. 방심하는 순간 칼은 작업자를 위협하는 무시무시한 무기로 변신한다. 칼날뿐만 아니라 칼등도 사람이 수작업으로 간다. 연마를 할 땐 손뿐 아니라 무릎에도 힘을 줘야 한다. 이게 뭔가요? 무릎이 대고 하시는 게? 여봐야. 예. 방파우야. 다리가 아프게야. 이렇게 하면 안 아프다니까. 이렇게 덜 아파요. 예. 사방으로 튀는 불꽃. 마찰열 때문에 무릎 위에 놓은 두꺼운 방석도 금방 떨어질 정도다. 두꺼운 방석도 그 정도니 장갑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뜨거워가 뜨거워가. 아, 뜨거워서요? 네. 두 겹 이상 껴야 그나마 견딜만하다. 칼이 매끈한 모양새를 갖춰갈수록 작업자의 몸은 시커먼 먼지로 뒤덮인다. 30년 경력 숙련공의 손길은 빠르고 일정하다. 그의 손끝을 거쳐 칼의 모양이 완성됐다. 오랜 세월에 거쳐 체득한 감각은 기계보다 정확하다. 길었던 하루도 끝이 보인다. 일과의 마무리는 청소로 끝난다. 2주마다 한 번씩 빼놓지 않고 해야 하는 일, 바로 굴뚝 청소다. 작업장에서 생긴 먼지들이 공장 굴뚝 안에 잔뜩 쌓였다. 철가루와 돌가루가 뒤엉켜 쌓인 먼지. 그런데 이 시커먼 먼지가 싫지만은 않다. 그간 고된 노동의 흔적이자 열심히 일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안 힘드세요? 어쩔게요.
먹고 살려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젊은 시절 당장 돈을 벌기 위해 배웠던 기술이 평생 직업이 됐다. 먼지를 뒤집어 쓰고 몸이 고단해도 가장 노릇하며 살게 해줬으니 이만하면 고마운 직업이다. 쌓였던 먼지를 털어내는 이들, 무엇보다 온몸 구석구석에 고된 하루의 흔적이 여실히 남았다. 손에 때가 많이 묻으셨어요, 기름때가. 예, 그러니까 먼지가요, 연기가 파고 들어가 잠가서. 파고 내가 잠가 속에 파고 들어가 가지고 손에. 잠가 속에 파고 들어가 가지고. 일할 땐 전혀 의식하지 못하다가도 퇴근할 때쯤이면 까만 먼지로 그을린 몸이 눈에 들어온다. 칼을 갈고 닦는 데 긴 시간을 보낸 이들, 이제 자신의 몸에 남아있는 먼지를 벗겨낼 차례다. 씻고 가시려고? 씻고 가야 돼, 맨날. 아, 여기서요? 네, 머리가 새카매요. 먼지와 땀으로 얼룩진 몸을 씻어내는 이 순간, 오늘 하루의 수고를 조금이나마 보상받는 기분이다. 안마도 뭐 집에 갈 때 이제 안마도 좀 마음 편안하지. 오늘 일 많이 하셨죠, 엄청. 일 많이 했지.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녕히 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치열했던 하루가 이렇게 지나간다.